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네. 자, 우리 한 분씩 개별적으로 소개를 한번 들려볼까요? 자, 우리 미주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예쁜 미주입니다. 너무 예뻐요. 네. 다음 케이 씨.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꽃케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러블리즈 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러블리즈 리더 소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막내 고라니 예인입니다. 아, 맞네. 네, 안녕하세요. 추우신데 저희 쇼케이스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블리즈 지수입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러블리즈 오늘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뭐 매 질문마다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떨리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앨범들을 냈고 이제는 좀 선배님도 고참이 됐잖아요. 또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소감을 대표로 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컨셉 2번이 여신인데요. 여신 같이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천사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라니 천사. 네.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매 앨범마다 새로운 컨셉을 도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한테는 너무 큰 감사함일 것 같고, 그래서 더욱 매 앨범 준비할 때마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좀 노하우 있게 많이 발전했다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말도 너무 보라니처럼 잘해요. 자, 다음은 우리 수정양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소감이 어때요? 기자님들 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쇼케이스가 저희가 4월에 발매된 치유 이후로 벌써 7개월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많이 긴장도 되고 그런데 먼저 선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러블리즈의 데뷔 날짜가 11월 12일이잖아요. 이렇게 또 11월에 굉장히 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발매하는 앨범들이 모두 팬클럽 우리 러블리너스를 위한 느낌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리더인 베이비 소울 양께서 대표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유난히 겨울에 낸 앨범은 러블리너스 여러분을 위한 곡이 많은데요. 이번에 내는 생추얼리 앨범은 러블리너스 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분들에게도 진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V앱에서 4주년 파티도 하시고 4년 전에 러블리즈 모습을 다들 보면서 막 되게 손발 오그라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때 그 풋풋한 소녀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제 막 내려온 여신들의 모습으로 자, 신나게 한번 쇼케이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인 앨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러블리즈 멤버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거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생추얼이 이렇게 총 싱글 앨범이나 정규 앨범까지 열 번째 앨범인데 4년 동안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미주 씨 오늘 감기 걸렸다면서요. 컨디션 괜찮아요? 네, 기자님들을 뵈니까 감기가 싹 다 낫는 기분이에요. 감기가 기침을 좀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또 라이브 하실 때 괜찮을까요 오늘? 네, 오늘 아주 건강하게 잘 라이브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앨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요. 러블리즈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생추얼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지수 씨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러블리즈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싶은 러블리즈의 마음을 표현한 앨범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블리즈가 만들어 놓은 음악적 보금자리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멤버들의 의지가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미리 앨범을 받아서 노래 7곡을 다 들어봤는데 노래들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잠시 후부터 공개를 차근차근히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사실 이번 앨범 컨셉이 여신이잖아요. 우리 소울 씨, 리더가 봤을 때는 이번 여신 컨셉이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 분만 딱 찝어주시면 어떨까요? 꼭 한
명을 꼽아야 되나요? 네, 이분이 여신 컨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자기 옷을 입은 것 같다. 저는 미주가 워낙 팔다리도 길고 네. 또 뭔가 이목구비도 되게 시작했어요. 네네. 뚜렷하게 생겨서 여신 원래 좀 여신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번 컨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주 씨 정지 버튼을 좀 눌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미주 씨가 제 옆에 있는 이유는 조금 내 절제를 잘 좀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아 그런가요? 제 옆에 앉으신 것 같아요. 그런 기쁜 듯이 최고의 여신으로 뽑히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그냥 부모님께 감사하고요. 네, 시상식 톤으로 하지 마시고 아, 네. 여신 톤으로 해주세요. 아 네, 정말 이제 소울 언니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메이크업 선생님, 헤어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 우리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 미주양입니다. 미주양뿐만 아니라 우리 일곱 분의 멤버들 모두 여신 컨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또 오늘 기자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예쁜 사진 좀 담아달라고 여신 포즈를 우리 러블리즈 여덟 분 모두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취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뭐 민망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와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러블리즈가 오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신 컨셉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싶은 러블리즈 각자의 생각하는 여신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고요. 자, 정면으로 갔다가 네, 왼쪽,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만의 여신을 표현하는 방법 어떤 느낌일까요? 가겠습니다. 포토 타임 하나, 둘, 셋! 포즈 취해주세요. 자,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생추어리로 돌아온 네, 러블리즈의 각자 네, 여신 포즈를 취해주시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카메라 소리가 소리가 엄청납니다. 네. 자, 이제 왼쪽으로 살짝 네,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자,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취해주세요. 네. 사랑을 날리고 네, 본인의 매력을 마음껏 뽐내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 둘, 셋,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께 네,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자, 미주씨의 포즈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물처럼 계속해서 네, 샘솟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어주는 우리 8분의 러블리즈 멤버들 예쁜 사진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포토타임, 정식 포토타임은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 쇼케이스 마무리 때 정식 포토타임이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 멤버 개별적인 분들의 매력과 그리고 단체 사진 다시 한번 진행을 할 테니까요. 많은 기자님들 끝까지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고하셨고요. 멤버들 자리에 좀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포토타임을 하자고 해서 네, 많이 긴장하시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역시 믿고 보는 우리 러블리즈.